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방사선 치료하면 아직도 희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받는 치료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모든 암에서 병의 진행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며 특히 여성암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이란 에너지를 함유한 입자 또는 파동이 공기나 매개체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는 외과적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함께 암치료의 3대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고에너지의 방사선으로 체내에 있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DNA를 파괴하여 암세포가 더는 분열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만드는 원리인데 암세포는 방사선 치료 후 잘 회복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상세포는 방사선 치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분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모든 암 환자에게 부위와 병기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데요. 국내에서 부위별 방사선 치료의 현황을 보면 유방암이 가장 많고 이어서 폐암, 뼈전이암, 대장, 직장암, 자궁경부암 등의 순서로 여성암 치료에 효과를 보입니다. 유방암에 있어서 예전의 치료 방법은 유방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암이 있는 부위만 수술로 제거하는 유방 보존술이 시행되면서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의 유방암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야지만 유방을 보존함과 동시에 과거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와 같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암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방사선 치료. 특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서 수술과 같은 성적을 얻으면서 기능이나 미용상 보존 측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시키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항암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하였지만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주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사선 치료에 앞서 모의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의 치료 계획은 방사선 치료를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쉽도록 치료받는 부위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움직임에 제한이 필요할 때 고정 용구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치료 자세 결정 및 고정 용구 제작이 끝나면 치료받을 부위에 대한 투시 영상을 촬영하거나 CT를 촬영하게 되며 피부 혹은 고정 용구 위에 지워지지 않는 특수 잉크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실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모의 치료 계획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고사를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실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 모의 치료 계획 단계에서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에게 실제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환자에게 조사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방사선을 한 번에 쬐면 암세포를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주변의 정상세포들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주변 정상세포의 피해를 줄이고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방사선을 나누어 쬐는 분할 치료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 기간은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입니다. 이는 완치를 목표로 할 때의 방사선 치료 기간이며 통증 조절 등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약 2주간의 치료로도 방사선 치료가 완료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암 치료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해서 항암 치료처럼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은 치료 중
또는 치료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생기는 급성 반응과 치료 완료 후 3개월 이후에 생기는 만성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치료받는 부위에 인접한 장기들에 대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유방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왼쪽 유방의 피부에 얕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가려움이나 따끔거림, 피부색 변화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지만 오른쪽 유방 및 그 외 모든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불어 방사선 치료 기술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개발 덕분에 현대에는 과거보다 정밀한 치료 계획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기법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2D, 3D 치료 방법을 거쳐 최근 4차원 초정밀 방사선 치료 기술까지 발전한 상태입니다. 치료 중 실시간 영상 추적 기술을 통하여 호흡에 의해 움직임이 큰 폐나 간 등에 위치한 종양을 최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암 치료기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치료 중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더욱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당일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방사선은 치료를 받는 그 순간에만 체내를 통과하여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방사선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치료실 밖에 가족을 앉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삽입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사선 치료는 한 번 받으면 추가로 치료를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 기법과 방사선 치료 기기의 도약적인 발전으로 방사선 추가 치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만큼의 방사선 용량이 조사되었는지, 그리고 첫 방사선 치료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추가 치료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만, 최근 방사선 치료 기법의 도약적인 발전으로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추가 치료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따른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된다는 것인데요. 방사선 치료만을 두고 봤을 때 환자에게 가는 체력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암의 종류 및 방사선 치료의 목적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암 환자들은 두세 달의 방사선 치료 기간 때문에 지금 당장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암 치료를 하는 기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며, 그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에 있어 나중은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암 치료에만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에너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암세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시작 후 수일 수주 후부터 죽기 시작하는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죽어가며 치료의 반응은 종양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